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미션을 수행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군요. 뭐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나중에 가면 살아있는 것도 먹게 되겠죠. 자, 아이고소의 오리지널 건조 미럼 일단 요거 하나고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생미럼은 나중에 먹는다고요. 나중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벌레 쿠키. 자, 현미 누룽지, 벌레 누룽지. 자, 그리고 오븐에 구운 고소해. 자, 고소해 마들렌. 도대체 뭘까? 마들렌이 무슨 음식이에요? 네. 자, 이것들을 일단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하. 자, 여러분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곤충은 왜 미래 산업의 블루 오션인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갈색 거절이 고소해 세포 특성에, 세포 독성에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고요. 고단백,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간 기능 개선 효과. 거기다가 다양한 갈색 거절이의 효능까지.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단백질이 무려 곤충에는 77%, 소고기는 여러분들 20몇 프로야 이거? 26%. 그리고 고등어가 28% 밖에 안 들어있대요. 고단백 식품이다 그 얘기죠. 환경적 가치도 있대요 여러분들. 곤충은 냉온 동물이라 체온을 유지하지 않아 적은 양의 사료와 물료도 충분히 자랍니다. 1kg의 소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10kg의 사료가 필요하지만 곤충은 2kg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미친 아이템이죠?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벌레 책자. 아, 이렇게 돼있네 여러분들. 누룽지 이런 식으로 돼있나봐요. 으악. 자, 그럼 일단은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쿠키부터 먹어볼까요? 아니면 이거 누룽지부터 먹을까요? 아니면 마들렌부터 먹을까요? 아니면은 이거하고 이거 오븐에 구운 고소해랑 이거랑은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건조만 한 거고 이거는 오븐에다가 구운 거래요. 쿠키부터? 오케이, 쿠키부터. 자, 쿠키부터 가겠습니다. 쿠키부터. 어떻게 뜯어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 무려 이거 3개에 12,000원, 거기다가 네, 배송비 포함해서 15,000원입니다 쿠팡에 있는 고소해인가? 고소의 쿠키인가? 그걸로 샀고요. 네. 세계서부터 팔더라고요. 세계에 12,000원. 네. 이거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건가? 일단 냄새는 좋은데? 일단은 이건 합격. 일단, 이거 버터링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분침을 분침이 도는데요? 으악!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게 박혀있는데? 갈아 넣은 거겠지? 네. 갈아 넣은 거 같아요. 갈아 넣은 거. 네. 이게 미러마고 무화과하고 같이 박아 넣은 네, 쿠키인 거 같더라고요. 네. 맛을 내기 위해서 미러미랑 이상한 거라니. 네. 무화과랑 섞어 놓은 거 같아요. 미러미사 주인들 너무 해. 아 일단 냄새는 되게 좋거든요? 진짜 버터링 냄새가 나요. 네, 냄새는 진짜 좋아. 어, 야 이거 냄새 진짜 좋아. 여러분들 진짜 막 진짜 군침이 흘러요 진짜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나 비 별로 안 좋은데. 네. 이상하게 씹히는데? 뭔가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데요? 뭐지? 먹을만하다. 다음 거에 비하면은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육즙이 살아있는 네. 거 보니 에스가 미럼이 틀림없어. 네. 다음은 여러분들 미럼으로 만든 현미 누룽지. 자 레벨 2입니다. 레벨 2. 야 이게 레벨 2인가? 어 이게 레벨 1이야? 레벨 1, 레벨 3, 레벨 4네. 그럼 쿠키가 레벨 2인가? 아, 입안에 뭐가 자꾸 남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럼 마들렌부터 먹어보자. 네. 마들렌이 뭘까요 여러분들? 까보겠습니다. 아씨 불안하다. 일단 냄새를 맡아볼게요. 네. 아니씨, 야이씨, 아니 야 벌레 모양으로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걸? 향은 거의 안 나요 여러분들. 네. 향은 거의 안 납니다. 으아. 자, 장수풍뎅이 느낌으로 만들었죠. 네. 안에 막 통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지? 예. 네. 안에 막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죠? 네.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빵이네, 빵. 응? 맛있는데? 맛있어요. 일단 단면에 벌레는 보이지 않아요. 네. 벌레를 아주 잘게 갈아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빵 아니에요 이거. 벌레 들어간 빵이에요.
벌레 들어간 빵입니다. 이거. 약간 폭신폭신한 카스테라 같은 느낌? 벌레 먹방이라고 바람 오지게 잡더니 알고 보니까 쿠키 먹방이네. 맛있다. 야, 이런 거면은 먹을 만하다. 일단 여러분들 1단계 클리어. 2단계였던 쿠키도 클리어. 그래 이제 3단계로 가자. 아직 보스 안 나왔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셔도 좋습니다. 자, 레벨 3 보소의 누룽지.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레벨 3 고수의 현미 누룽지. 누룽지 도대체 뭘까? 아, 여기서부터는 냄새가 좀 고약한데? 벌레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아이씨 이거 벌레인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쌀이랑 같이 벌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들어가 있다고 하고 저렇게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하는 거 보니까 자,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것들은 주문을 안 했어요. 이것들은 주문을 안 한 건데 트라이 트라이 하면서 네, 그 뭐 원래 쿠키만 주문을 했거든요. 쿠키하고 건조 밀원만 주문을 했는데 예. 네. 야, 한번 잡숴 봐. 야, 이런 것도 있어. 맛있어 하면서 네, 트라이 트라이 해 가지고 같이 온 거고요. 예, 네, 서비스로 이거는 따로 시킨 거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쿠키를 시킨 거예요. 쿠키 이런 쿠키를 갖다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 누룽지 맛이긴 한데 조금 더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네. 누룽지 맛에서 조금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되게 바삭바삭하고요. 이게 분명 누룽지하고는 진짜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맛이. 네. 이거 도대체 무슨 맛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 자, 여러분들 레벨 3까지 와무야 벌레 먹방보다 대림동 기괴한 음식들 먹방이 훨 재밌는 것 같다. 아, 그래요? 자, 이제 원물입니다. 자, 레벨 4, 레벨 5 남았습니다.
물 좀 마시자. 아, 오늘 너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일단은, 자, 평가 내릴게요. 아직 레벨 3까지 먹었거든요. 레벨 1. 고소의 마들렌. 맛있어요. 예. 카스테라 같은 느낌. 약간, 카스테라랑,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머핀. 그래. 카스테라랑 머핀의 약간 중간 느낌이고, 카스테라보단 머핀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맛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카스테라보다는 머핀에 좀 더 가까운 맛이에요. 맛있어요. 자, 그리고, 레벨 2. 쿠키. 이거는 무화과랑 미러미랑 같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이걸 주문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건 다 서비스로 온 거고. 이거는, 향은, 버터링 향이 나요. 버터링 향이 나는데, 입안에서 뭔가 막, 네, 씹힙니다. 네, 뭐가 씹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막 씹혀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레벨 3. 고소의 현미 누룽지. 이거는 누룽지 맛이긴 한데, 그냥 누룽지보다 좀 맛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룽지 맛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그래요. 네. 맛이, 누룽지 맛이 그렇게 막 세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레벨 4. 오븐에 구운 고소에. 여기서부터 좀 걱정된다. 아까 저기까지는 거의 튜토리얼이었어? 네. 자. 갔습니다, 여러분들. 으악! 와, 이거 진짜 벌레 냄새 난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제. 레벨 4? 아! 야, 이거 실제로 보니까, 야, 이거 생미럼 시켰으면 큰일 났겠다, 여러분들. 생미럼 시켰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야, 이거, 야, 구운 미럼인데도, 아, 무서운데? 먹기? 네.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구운 미럼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건조만 한 거고, 다른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진짜 오리지널 건조 미럼이고, 예, 네, 요거 레벨 4는 한번 구운 거예요. 예. 네. 네. 여러분들이 드실 거면 3단계까지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뭔가 약간 공갈빵 같이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공갈빵 같이 뭔가 속이 비어 있는
예, 겉이 딱딱하고 속에 비어있는 뭔가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 옛날에 내가 메뚜기 먹었을 때 먹었던 그 뭐냐 느꼈던 그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메뚜기 맛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이게 막 여러분들 그 뭐냐 제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먹는 거 봤거든요. 새우 맛이 난다 이런데요. 그 다 개소리고요. 네, 그냥 벌레 맛입니다. 네, 벌레 맛이에요. 벌레 맛. 네. 입안에 한 번에 털자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입안에 한 번에 털기 2,000원 받겠습니다. 2,000원. 네. 한 입에 털어 넣을게요. 와모야 번데기랑 비교하면 저 음식 어떤? 2,000원, 2,000원. 에? 뭐라고요? 잠깐만. 번데기랑 비교하면 저 음식 어떠냐고요? 번데기가 나은 것 같은데요? 뭔가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근데 2,000원 지금 바로 네, 후원해주시면 바로 털어 넣겠습니다. 바로 그냥 후원 받은 순간 바로 털어 넣을게요. 네. 이거 구운 거거든요. 아직 마지막 남았어요. 레벨 5. 네. 소금간 안 돼 있고요. 그냥 굽기만 한 거예요. 네. 구매 가격 총 얼마인가요? 구매 가격 총 배송비 포함해서 2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28,000원인가 27,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배송비 포함해서. 안 쓰는데 그냥 하나씩 먹자고요? 그럴까요? 안 쓰니까 하나씩 먹어야겠다. 뭔가 이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별맛이 안 느껴져요. 확실히 이거는 요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런 식으로 쿠키로 만들든 아니면은 뭐 누룽지로 만들든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누룽지가 맛없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네. 이거를 갖다 갈아넣어가지고 누룽지가 원래 맛을 잃은 것 같아요. 뭔가 맛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 현미 누룽지 그 뭐냐 벌레 누룽지가 이 벌레가 들어가가지고 맛이 없어진 것 같아. 네, 벌레 맛이 누룽지 맛을 이게 맛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맛이 좀 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를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벌레 맛이에요. 벌레 맛. 네, 예전에 먹었던 메뚜기 튀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벌레 맛이라고 설명하면 어떡해. 외모처럼 벌레 먹어본 사람이나 벌레 맛이 뭔지 알지. 우린 몰라. 그렇게 설명하면 메뚜기하고 비슷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뚜기하고 나타나놓기. 이거 여러분들 뭐 새우랑 맛이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팔아먹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막 고소하다 막 새우랑 맛이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냥 벌레 맛이야. 이거 봐요 여러분들 안에 이거 보이시나요? 안에 통통 비어있어. 아 왜 아무도 야 2,000원인데 이거 아무도 후원을 안 하네. 2,000원 받으면 바로 딱 털어 넣으려고 했는데 아쉽다. 이거는 아하 현이 쏜다 가지야. 외모 다 털어 넣어줘.
아하! 외모 남자다 인정 인정. 오, 보기만 해도 설레네. 2,000원이 없어서 후원하는 게 아니라 마모님이 무리하게 드실 거 걱정하는 투수의 마음을 왜 모르십니까? 유유. 아 그래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레벨 5. 그런데 이번엔 구운 거 아니에요? 응. 이미 구운 거 아니면 이제 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건조만 시킨 거예요. 이건 안에 안이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구운 게 아니어서 벌레 속 안이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레벨 5. 건조미로. 이거는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내용량이 너무 많아요. 아. 뭐야 이거 살아있는 건가? 자 바로 입에다 털어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 입에다 털어 넣기 5,000원. 다음에는 슈퍼한 야 이거 입에다 털어 넣기 5,000원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5,000원 쏘시면 바로 네 털어 넣겠습니다. 다 먹진 못해요. 이게 130g이나 돼가지고 이거 다 먹으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하! 천천히 드세요. 체할까봐 걱정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요? 이거 약간 뭐라고 해야지? 요리해 먹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따가워 이거 뭐야 이거. 3,000원 감사합니다. 굳이 먹으려면 소스 찍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곁들여서 먹어야 돼. 이거는 굽지 않은 여러분들 이제 생 미러블 갖다가 건조만 시킨 거예요. 네. 타코야키에 넣어서 맹시 먹여보자고요. 이거 망시한테 갖다 주고 싶다. 자 일단 요거 여러분들 맛보기로 요거 한번 털어 넣어보겠습니다. 입 한번 헹궈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구운 그 밀어물 갖다가 먹어가지고 한꺼번에. 아 그래 여러분들 아 이제 맛 표현을 좀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래 그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바삭한 새우 대가리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우 맛이 새우 살의 맛이 아니고 새우 대가리 그 껍데기 있잖아요. 네. 그 맛이에요. 네. 그게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네. 그 새우 대가리가 원래 새우는 여러분들 그 바다에서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짭짤하잖아요. 아니면 그 소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짭짤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간이 하나도 안 내있는 새우 대가리의 그 껍데기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버터 누르면 맛있지 않을까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일단. 건조된 건 안 먹어봤으니, 야, 이거 무슨 똥 차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이거 응가가 제대로 제거가 안 되는데요? 아이씨. 아까 구운 거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이거는 보이네, 좀. 야, 확실히 여러분들 아까 막 구운 거랑 맛이 완전 달라요. 네. 한번 구운 거랑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지? 이거 굽기만 해도 이런 차이가 난다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싫어하는 그 약간 뭔가 안 좋은 향이 더 심해요. 민규는 네. 여자 둘이랑 같이 하하호호 재밌게 게임하고 있는데 우리 명환이는 벌레나 배부르게 처먹고 있는 모습이 잠잠하구나. 인생이 참 누군 여자 누군 벌레. 야, 이건 먹기 좀 힘든데? 아까 구운 게 진짜 100배는 나은데요? 네. 아, 구운 게 맛있는 거였어. 이거 뭔가 좀 맛이 진한데? 네. 건조만 시킨 거 이거 한 입에 털어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와. 이거 아까 전에 5,000원 받고 한 입에 털어넣는 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와. 이거 길고양이 주면은 아주 맛있게 잘 먹지 않을까요? 네. 와, 시간이. 네, 벌레요, 벌레. 미러미잖아요, 미러. 이렇게 해야 돼. 야, 건조된 미러면 이거 맛이 좀. 많이 조금 역하네.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 뭐냐, 오븐에 구운 거는 그래도 먹을만 했거든요? 오븐에 구운 거는 그래도, 그니까 새우 대가리 그 껍질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먹을만 했는데 이거는 좀, 네, 맛이 세네. 미들기 간식을 왜 와무가 먹고 있냐. 그댄 먹는 모습이 똥 씹은 표정이다. 활짝활짝 웃잔. 뭔가 그 감칠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감칠맛이 덜하고 이 벌레 특유의 향이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건조된 거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게사를 먹었을 때 그 역함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게사료 그 밖에 나가서 우유에 말아먹던 네, 그때가 떠오르는 맛이에요. 게사료랑 거의 맛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게사료가 좀 더 역한 것 같아요.
이거 먹느니 번데기 먹는 게 낫겠다. 이거 봐봐, 여기 똥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네, 보이시나요? 똥이 그대로 있어. 똥 제거가 안 되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역한 맛이 나는 건가? 안에가 차 있어요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 원래 그 메뚜기도 그렇고 얘 며칠 동안 걸어놔가지고 똥을 다 빼고 난 다음에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역한 맛이 나나 했더니 안에 차 있네. 똥 다 빠질 때까지 원래 이렇게 매달아 놔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안, 그런 거 안 하나 보네, 이건. 야, 이거는 진짜 먹기 힘들다. 국산이에요, 국산. 전남 담양군 용면 밭꽃길 햇반에 비벼 만들거네요. 먹어요. 햇반에 비벼 먹으라고요? 아, 야 이거 못 먹겠다. 아, 이건 속이 좀 안 좋아진다. 이거 먹으니까. 이거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요. 야방 들고 야방 나갈 때마다 들고 나가서 고양이한테 주자고요? 고양이나 비둘기한테 뿌려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미럼 요리 요리나 한번 쳐볼까? 미럼 요리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될까? 미럼 요리 자동 검색어도 없네. 미럼 볶음. 그냥 볶기만 했네. 차라리 볶아서 먹는 게 낫겠다. 볶아서 먹는 게 낫겠어요. 볶아서. 이거 그냥 건조된 거 그냥 먹으려니까 맛이 없다. 아 그래요? 미럼 이거 볶아서 먹으면은 먹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이거 안 볶아가지고 맛이 없는 거네. 마치 여러분들 메뚜기를 갖다가 원래 볶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뚜기 안 볶고 그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죽은 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볶아가지고 망씨한테 갖다 줄까요? 먹어보라고? 추라이 추라이 하면서.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볶아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은 좀 아니야. 맛이 이상해.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번데기처럼 못 만드냐고요? 모르겠네요. 번데기도 안 먹은 지 좀 오래돼가지고. 아 이거 미런 쿠키나 하나 더 먹어야겠다. 뭔가 씹히는데?
식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 그럴 거 해요. 제대로 안 갈린 것 같은데? 무화과는, 네, 무화과 맛이 따로 나요. 그냥 말린 거는 튀겨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술안주 하는 게 낫겠다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먹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다 먹어봤어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먹었는데 평점 매기겠습니다. 네. 자, 레벨 1 고소의 마들렌 10점 만점에 7점. 아니다, 8점. 먹을만해요. 머핀 먹는 것 같아요. 머핀이랑 카스테라의 중간 느낌인데 약간 머핀 느낌이 더 강하다. 네. 맛있어요. 자, 레벨 2 쿠키 10점 만점에 7점. 네. 약간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이것도 먹을만해요. 자, 레벨 3 고소의 현미 누룽지 10점 만점에 4점. 네. 그냥 누룽지보다 맛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벌레가 섞여있어서 그런지 그냥 누룽지보다 맛이 없어요. 아까는 막 되게 더 고소한 줄 알았는데 뭔가 누룽지의 고소한 맛을 살짝 방해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븐에 구운 고소에 10점 만점에 7점 주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저냥 먹을만해. 네. 추라이 할 수 있어요. 추라이 할만해.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리지널 건조 밀엄 이거는 10점 만점에 1점 주겠습니다. 이거는 요리해서 먹어야 돼요. 그냥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려고 해봤는데 먹으려고 해봤는데 이거는 안 돼. 10점 만점에 1점. 살아있는 게 더 맛있다고요? 다음에 또 펀딩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거 한번 사서 먹어봅시다. 살아있는 밀어 얼마냐? 200마리 4,500원? 분뱅이? 식용 군뱅이, 생군뱅이, 살아있는 식용 곤충 꽃뱅이. 야, 200g에 23,800원인데요? 그냥 그냥 쿠팡 판매가는 28,000원이구나. 이거 다 근데 후기가 다 그건데요, 여러분들?
후기가 다 뭐 슈가 글라이더한테 좋습니다. 아주 싱싱한 게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파충류한테 먹였습니다. 아주 싱싱한 한 마리도 죽어있지 않은 통통하고 싱싱함. 아 그런 후기들밖에 없는데요? 네. 자기 애완동물들한테 줬다 뭐 그런 얘기밖에 없는데요? 네. 이거 사람이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분배인 이거 좀 진짜 네 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거 먹어야겠는데. 그거 파충류 준척하면서 나치들이 먹은 거다 속지 마라. 왜 뭐야 저놈들 매니아다. 매니아라고요? 상상해 버렸어 어떻게. 그 베어그리스 아저씨가 군뱅 이만한 거 엄청 큰 거 딱 물어가지고 그냥 찍하고 씩 나와가지고 으아아 하고 막 빨아먹는 거. 네, 아 그거 생각나네. 봉이봉하면 약재도 나온다고요? 아 입안이 뭔가 이상하네. 수많은 군뱅이의 영혼들이 아 군뱅이네 미럼의 영혼들을 갖다가 제가 집어삼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군뱅이는 지금으로선 불가능할 것 같고 나중에 더 진화하면 일단 생 미럼부터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겠죠? 네. 생 미럼부터 클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놈 미럼을 7점이나 쳐준 거면 3점짜리 물에 따진 돈가스는 도대체 뭐냐? 그거 진짜 맛없어요. 원래보다 못한 거냐? 네 미럼보다 못해요. 이제 7점 이해한다. 벌레랑 같은 점수인 걸로 알겠다? 네. 이 왜 주인 너마 해 벌레를 7점을 줄 수가 있어. 벌레보다 못했어요.